Watch out.최대한 수습을 한 거거든요, 이게. 나 나오면 안 돼.
아니, 지금 굉장히 야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야해? 엄청 야해요. 아, 민주야 야한 옷을 입었다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2시가 되기 5분 전? 7분 전인데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무슨 요새는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연습은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심심할 때가 많아요. 되게 바쁜데도 심심한 걸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 제가 우표를 모을 수도 없고 실뜨기가 아니라 그 뭐냐 목도리를 짤 수도 없는 일. 아니 제가 뭘 합니까? 취미생활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많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또 봐요. 안녕. Okay. 나 감전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될지 앞에 깜빡이었어요. 그냥 제대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아, 해요. 제가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지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여기는 나의 침대. 보여드리고 싶진 않지만은. 요새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기분이 그냥 그래요. 그냥 사람도 그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뭐 맨날 기분 좋고 그럴 순 없잖아요. 제 기분 전환을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언니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잠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공원에 그 번지점프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걸 하면 가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었고 올라가서 뛰었죠. 오! 그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듯해요, 그쵸? 아니 이 와중에 웬 전화야? 전화는 지금 전화 중 지금 녹화 중인데 피디님 아니야? 여보세요?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번지점프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되겠어요.